닷컴 버블이라고 기억하시죠?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밀레니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함께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 그 중심에는 인터넷이 있었습니다. 그 무렵 1999년 764포인트로 시작한 코스닥 지수도 불과 6개월 만에 2000고지를 찍었고 또 수많은 IT 관련 벤처기업과 기존의 IT 기업들 주가 폭등으로 누구나 돈 버는 시장으로 인식됐지만 결국은 2001년 주가가 고점 대비 한 80%가량 빠지고 나서야 이 닷컴 버블이라는 상흔을 남겼습니다.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전대미문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호황의 신기류를 경험했지만 올해 들어 시장은 대외 변수와 복합악재로 이 변동성 파고에 신음하면서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. 자, 닷컴 버블이 지나고 지금까지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던 K 대표 빅테크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, 또 성장주이면서도 가치주인 삼성전자도 지금의 매크로 환경에선 속수무책이죠. 올해 들어 박스피 행보 장세 보이는 코스피도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네이버, 카카오,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에 물음표를 찍는 이 투심의 반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더욱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 삼전의 역대급 실적과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등의 이 자신감에도 꿈쩍하지 않는 주가. 이쯤 되면 그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본질은 코스피가 작년 불과 이 8개월 만에 3000선까지 급등한 이유가 그 이들 기업의 펀더멘털 내재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던 걸까요? 아니죠. 돈의 힘이었고 이제 그 거품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.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규제지만 그 이전에 이 토종 플랫폼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 태생적인 한계라든지 또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으로 야기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그 변화했다는 이런 것들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핑계를 좀 무색하게 합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삼전을 비롯한 뭐 빅테크 양대 기업, 네카 모두 다 반등 중이지만 이 추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전쟁, 또 빅스텍 긴축 등 대외 악재가 여전합니다. 네, 삼성전자는 우량 기업, 이견은 없죠. 이 어려운 시장이라고 우리 시장을 좀 외면하기보다는 투심의 거품을 좀 걷어내고 좀 더 인내하면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